안녕하세요. 꽃차 사랑방입니다. 오늘은 저희 망초 잎을 좀 채취해 왔습니다. 망초는 제가 이렇게 위에 줄기를 꺾어 왔고요. 이 부드러운 줄기, 그리고 잎은 한 잎 한 이렇게 다 따줬습니다. 근데 이 망초는 참 효능이 참 좋고요. 이 나물 맛이 참 좋습니다. 나물로는 뭐 데쳐서 나물로 무쳐 드셔도 되고 된장 국을 끓여 드셔도 좋고요. 하여튼 그 향이 참 좋습니다. 근데 이거 차를 만들어 먹으면요, 차 맛도 참 정말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. 지금 요 잎 차 만드는 방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살청을 해주겠습니다. 온도는 2단에 올렸습니다. 지금 2단계에서 제대로 재료를 익혀줘야 나중에 풀비린 맛이 나지 않고요, 구수한 맛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. 한 7분 정도 익혀줬습니다. 다 익었고요. 이렇게 부채로 소개시켜주고 면보에 싼 채로 한번 유념을 한번 하겠습니다. 공 굴리듯이 이렇게, 네, 면보에 싸서 유념을 하면 이렇게 뭉쳐집니다. 네, 뭉쳐진 거 이렇게 좀 풀어줍니다. 두 번째 2차 유념합니다. 강하게 좀 해주겠습니다. 네, 30분 식히고요. 첫 뜨끔 합니다. 온도는 일단 조금 못 미칩니다. 이게 잎이 얇아서 온도가 높으면 좀 탈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렇게 틀어가면서요, 한 15분 뜨끔 합니다. 15분 뜨끔 하고 30분 식힘을 계속 이렇게 되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15분 뜨끔, 30분 식힘을 4번을 했습니다. 잎이 얇아서 이렇게 빨리 좀 이게 오늘 끝났습니다. 마지막 고온 뜨끔은요, 1.5단에 놓겠습니다. 2단에만 좀 탈 수가 있어서요, 1.5단에 놓고 30초만 하겠습니다. 고온 뜨끔까지 마쳤고요. 수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팬 위에 이 찜기 면보 깔고 그 위에 바로 올립니다. 온도는 일단부터 시작합니다. 이 팬 뚜껑이 뜨거워지고요. 1분 기다려서 유리에 김이 서리지 않으면 2단으로 올려서 또 1분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수분 확인 마칩니다. 온도 완전히 내리고요. 팬이 식으면 다시 온도를 위로 올리면은 딱각 불들어온 시점 F점입니다. 거기 두고 이 뚜껑 덮은 채로요, 향매김이라고 합니다. 잠재우기 3시간 하고 우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망초 2차 잠재우기까지 마치고 한번 우려봤습니다. 색깔은 정말 예쁩니다. 그리고 잎이 참 예뻐요. 가늘고요. 잎을 한번 두 장을 띄워봤는데 참 맛이 좋습니다. 이 망초차는 어디 가서 좀 맛보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.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만의 명품 차, 어디에 가서도 맛볼 수 없는 그런 차를 꼭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. 건강에도 좋고요. 그리고 또 이렇게 마음의 안정, 그리고 기분까지 좋아지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.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